세 번째 단계는 샘플 코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GitHub repository를 열고 있죠. 다음에 clone OR download 부분이 있죠. clone OR download의 경우에는 open in desktop 방식을 이용합니다. open in desktop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GitHub 프로그램이죠. GitHub 데스크탑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고 이걸로써 프렌들리 웹 가져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화면에 글자 너무 작은가요? 예. 저 키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져 프렌들리 이츠 웹 가져왔죠. 그런 다음에 오픈 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제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아톰이라든가 다른 걸 쓰실 수도 있겠죠. 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한 코드는 다시 여기 commit to master 방식으로 해서 GitHub에 넣을 수도 담을 수도 있죠. 지금 VS 코드가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itHub 리파지토리로 이동하고 3번 항목입니다. 여기서 clone or download에서 open in desktop GitHub 데스크탑을 먼저 설치하셔야 됩니다. GitHub 데스크탑을 설치한 뒤에 open in desktop 하면은 GitHub 데스크탑이 열리면서 이렇게 가져온 current repository에 가져온 파일들을 웹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GitHub 데스크탑의 디폴트로 구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open in Visual Studio Code VS 코드를 쓰는 경우입니다. VS 코드가 아니고 다른 걸 쓴다 그러면 다른 뭔가 뜨겠죠. 그래서 여기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VS 코드에다가 요 내용 이전에 있는 VS 코드는 닫아놓고 가져온 겁니다. 이런 가져온 모습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보시면은 뭐 오픈 소스에 대한 내용이 있고, 다음에 닥스 이미지 몇 가지 있고, 스크립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프렌들리 이트 데이터 JS 등등 있는데 어떤 코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중급 1년차를 공부하셨으면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고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다 설명도 따로 드릴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파일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